안녕하세요. 소크입니다. 오늘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마틴 기타 X 시리즈의 DX2E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예전에 제가 X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숫자 1과 2의 차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. DX1 이렇게 숫자 1이 붙게 되면은 All HPL이라고 해서 바디가 전체 HPL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고요. DX2 이렇게 2가 붙게 되면 앞판은 원목으로 만들어진 탑솔리드 기타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모델은 DX2E이기 때문에 바로 탑솔리드 모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앞판은 원목 스프루스, 축구판은 이제 HPL로 만들어졌고요. 그 HPL 위에 이제 로즈우드의 목재 무늬가 프린팅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넥은 셀렉트 하드우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 넥에 사용하기 적합한 단단한 목재를 썼다는 의미이고요. 그 위에 붙어있는 이 지판과 이 브릿지는 카탈록스라고 해서 목재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. 그리고 이 넥 쉐입은 이제 마틴에서 퍼포밍 아티스트 넥 쉐입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퍼포밍 아티스트 넥 쉐입은 마틴 기타 안에서도 상당히 슬림한 형태의 넥 쉐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연주감이 더욱 좋게 느껴질 만한 그러한 넥 쉐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 벌어지는 각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테이퍼는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로 마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이퍼 중에 하나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너트의 재질은 코리안, 그리고 새들의 재질은 터스크로 되어 있는데 이 너트폭은 44.5mm로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하는 너트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넥 쉐입이 워낙 슬림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불편함 없이 오히려 다른 줄을 건드리지 않고 편안한 연주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넥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거기에 피쉬맨사의 MX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데요. 이렇게 픽업이 장착되어 있으면 이제 앰프를 통해서 소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버스킹이나 공연 등 소규모 모임에서도 더욱더 큰 소리로 기타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기타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픽업도 달려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기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 기타가 더욱더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15% 할인 행사 때문입니다. 실제로 100만원대 기타를 찾는 분들에게 아주 많이 추천해드리는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델인데 거기에 15% 할인이 적용되면서 97만 8천원이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메리트가 생긴 그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. 보통 100만원대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입문용 기타를 쓰시거나 그런 합판 기타 혹은 좀 저렴했던 탑솔리드 기타를 쓰다가 이제 더 좋은 기타를 갖고 싶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100만원대 기타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. 물론 업그레이드의 개념은 이제 탑솔리드에서 올솔리드로 올라가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업그레이드는 사실 사운드 퀄리티의 업그레이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스펙이 같다고 같은 기타가 아니라는 의미죠.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의 기타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꼭 사운드를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. 이 기타는 100만원대 기타들과 사운드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사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보다 이 기타의 사운드 샘플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이렇게 사운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. 어떻게 느껴지셨나요?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타를 연주하면서 느꼈던 그 느낌은 확실히 마틴 기타가 갖고 있는 그 기조를 알 수 있는 사운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. 마틴이 생각하는 어쿠스틱한 사운드, 딱 코드를 잡고 연주를 해봤을 때 풍성하게 울리는 그런 울림뿐만 아니라 이 기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따뜻한 느낌의 중저음, 그런 매력이 잘 느껴지는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특히 올 HPL로 만들어진 X1이랑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상판을 목재로 사용해서 그런지 한음한음이 더 깊고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보통 100만원대 기타를 찾는 분들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소리를 들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. 그런 분들 중에서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저음을 찾으시는 분들, 그리고 코드 연주를 했을 때 조화로운 밸런스를 찾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기타입니다. 이 기타가 궁금하신 분들은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.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